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용민 앞에 나가세요. 네. 이게 눈이 부셔가지고 얼만큼 끝이 얼만큼인지 안 보이는데 정말 끝없이 오늘 많이 나와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검찰 정상화 첫 걸음 내디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약속하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약속하셨던 그 검찰 정상화 첫 걸음 힘겹게 내디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이제 검찰 정상화를 끝까지 완수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막더라도 완수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막아서도, 박병석 의장이 막아서도 넘어서겠습니다. 정말 검찰개혁은 됐느냐? 그 답을 내주실 거예요. 별건 수사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죠? 김용민 의원의 답 좀 해주세요. 뭐부터 말씀드릴까요? 지금 별건 수사라든지 뭐 검찰이 후퇴했다 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만족한 수준까지는 못 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하시는 것처럼 별건 수사를 폭넓게 인정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개정 등을 통해서도 별건 수사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하도록 분명하게 못을 박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저께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사법개혁 특위를 만드는 안을 가결시켰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법개혁 특위를 만들어서 국회의장이 약속한 합의안을 이제는 진행할 수 있게 토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입법적 성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입법적 성과를 넘어서서 이 정치적인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검찰개혁을 저희가 하려고 하는 이유가 단순히 무소불위의 검찰이라는 기관 하나를 개혁하겠다는 게 아니라 검찰을 맨 앞에 두고 검찰을 중심에 둔 기득권 카르텔을 깨겠다라는 목표로 시작한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그 기득권 카르텔에 선명하게 저희가 균열을 냈습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이 기득권 카르텔을 끝까지 깨뜨릴 수 있는 검찰개혁을 단계적 완성 더 시킬 것이고요. 그것과 거의 동시에 언론개혁 바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치개혁까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할 수 있습니다.